안녕하세요, 게임 놀이터입니다. 자, 블리자드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디아블로4 발매되는데요. 예상 외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6월 13일 블리자드는 디아블로4 업데이트를 발표했고요. 이것은 화픽스 9입니다. 자, 게임은 던전이 엘리트, 몬스터 밀도 조정 등장 횟수 말이죠. 자, 그리고 전설적인 측면 수정 등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서버 측 패치임으로 아무도 다운로드 할 필요가 없답니다. 자, 1.0.2입니다. 자, 던전에서 던전이 엘리트 몬스터 밀도에 대한 추가 조정이 있고요. 적게 등장해서 재미가 반감된다고 합니다. 자, 어떤 게이머는 돈이 아깝다고 합니다. 자, 개발자 메모에 따르면 특정 던전이 다른 던전보다 확실히 더 효율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던전에서 스폰되는 엘리트 몬스터의 밀도를 표준화하고 있습니다. 표준화는 뭐 그냥 적게 나오는 거죠. 자, 버그 수정인데요. 전설적인 측면 변경입니다. 웨치몬 사용할 때 웨치 마스터스 아스펙트 전설 적두사의 피해 보너스가 월 휠 윈드에 잘못 다시 적용되는 문제를 수정했고요. 자, 버서크 리핑의 측면과 바바라니 투 핸드 스워드 엑스포티스와 관련하여 플레이어가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입힐 수 있었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여러가지 작단 문제도 해결되는데요. 월드 티어스 리퀘스트가 해당 월드 티어스 진출하는 데 필요한 요구사항을 아직 충족하지 못한 플레이어에게 주어지는 문제를 수정했고요. 델라페티드 아쿠아크트드 하위 구역이 이벤트에 부적절한 레벨 스케일링이 있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추가적인 안정성 개선되었고요. 자, 이렇게 짧게 서버 패치가 소개되었습니다.